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난 쌓여있는 줄 알고 이 돈 찾아가지고 집을 살래도 금을 살래도 하물며 집사람 빽 하나 사주려도 녹아내려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이게 저성장의 결과고 저성장이 나온 저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 된다는 이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생 일한 여자는 옷장에 옷만 남고 재테크한 여자들은 집 남는다고. 맞아요. 솔직히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기 옷장에 옷만 남거든요. 네. 그 얘기 듣고 되게 슬펐는데 그래서 대표님 오늘 모시고 한 얘기도 할 얘기도 그렇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네. 재테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뭐 이런 걸 네. 오늘 좀 짚어주시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절 가르치신다고 생각하면 딱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님 여기 보시고 네. 오랜만에 네. 또 한 번 오셨으니까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또 초대를 해주셔서 몇 달 만에 왔는데 그 몇 달이란 기간 동안에 엄청 변화가 많았죠. 3프로 TV의 김프로입니다. 네. 진짜 3프로 TV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때 오셨을 때가 불과 몇 개월 전에 40몇만 정도였는데 지금 70만이 훨씬 넘었죠. 75만? 뭐, 75만. 네. 저 얼마 전에 실시간 방송 하루에 3번 하시잖아요. 예. 들어서 봤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제가 봤을 때가 뭐 2만 7천 그래서 동시 2만 7천이 본다고 생방으로 네. 너무 놀랐어요. 저녁 방송을 보셨나 봐요. 아침에는 한 4만 명 이상. 4만 명. 오마이갓. 그만큼 이 돈을 벌고자 하는 예, 공부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운칠기 세상이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예, 실제로 네. 운이 70이고 네. 뭐 예, 기술 뭐 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3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 어디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직업군별로 이렇게 예, 일정한 돈을 주고 네. 투자를 하게 했더니 초등학교 교사가 1등하고요. 네. 예, 경제학 교수가 꼴찌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침팬지한테도 줘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침팬지도 네 마음대로 찍어보라고. 네, 네, 네. 그 침팬지도 중상 쳤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칠기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재테크 노력한다고 되는 거야. 어. 누가 하듯이 정말 어느 날 딱 감이 좋아서 그냥 했는데 그게 대박 나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건 진짜 필승이라고 했는데도 반토막도 나고 그러니까 그쵸.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 결국 최우승자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 그러면요 아유 그 무슨 금융회사의 전문가들이다 애널리스트라 펀드 매니저들이라 다 사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네. 단기간에는 네. 운이 좌우할 수도 있고 네. 비전문가가 이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긴 안목에서 어떻게 보면 재테크랑 평생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평생 하는 과정에서는 꼭 공부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혜와 이런 것들이 경험이 다 필요하다는 걸 저는 절감합니다. 네. 제가 주식 투자만 한 30년 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20대의 저의 주식 투자는 와 정말 위험한 짓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주식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 네. 물론 한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네. 지금의 저희 투자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조금씩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요 청년 시절 작년 시절에 주식 투자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네. 재테크 잘 못하다가도 그렇게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하면서 네. 좋은 결실을 맺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공부 안 한 분들은 30대 돈 번 거를 60, 70대 그냥 다 날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운칠기삼이 아니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새 그 관심이 있어서 네. 금융, 재테크, 주식, 부동산, 금, 달러, 뭐 동당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재테크 강의 하시는 분 보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아, 그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중요한 말씀이시네. 전 보는데 자기가 자기 앞날 못 보는 것처럼 주식 투자, 뭐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난해?
가난해서 그러니까 재테크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 증권회사 직원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어? 증권회사 직원들한테 뭐 뭘 좀 의뢰를 하는데 네. 증권회사 직원이 집도 없어. 증권회사 직원이 빈말이 있어. 이렇게 해서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잖아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 디지털 콘텐츠의 홍수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먹방이다, 뭐 음악이다, 뭐 연애오락이다 이런 거는 뭐 이런저런 걸 보셔도 되는데 네네네. 이 재테크 돈에 관련된 거는 네. 잘못 보면은 그렇죠. 독약이 된다. 그렇죠. 제가 그걸 발견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잘못 보실 만한 그 컨텐츠가 또 재밌어요. 문제는 훨씬 자극적이죠. 찝어주고 막 이거 저만 믿고 하시라고 이런 분들 얼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가급적이면은 네. 자극적이고 재밌고 막 지금 말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뭔가 네. 막 해결될 것 같은 거 예, 예. 그런 거는 안 보셔야 돼요. 사실 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재테크는 꼭 단기간에 6개월이면 예. 6개월 속 단기 속성 과정. 예전에 왜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단과반 있잖아요. 단과반 단기 속성반이 없어요. 사실은 재테크엔 단기 재테크에는 속성반이 네, 쪽집게도 없고요. 결국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 남의 말로 부자도 안 되고요. 단기간에 부자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이루지 않은 거는 언젠가 이렇게 쭉 구름처럼 사라져버려요. 너무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사람마다 선호되는 부자 되기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다 부동산 한다고 누구나 다 부동산 하지 그렇죠. 않고 예. 그러나 제일 나쁜 건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요. 진짜 바보더라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돈을 까먹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가장 미덕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제가 92년도에 사회청년병으로 나왔을 때 저희 뚜렷히 기억하는데 총무팀에서 다 연락이 왔어요. 전화 와서 네. 재용저축 꼭 들으시라고. 아우 나 많이 들었는데 네. 재용저축. 재용저축 그 강제저축이에요. 그죠? 강제저축이지. 근데 강제저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저축이었죠. 15% 이상 그래, 됐어요. 이자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정부, 직장, 사회에서 알아서 아, 이 사람 재산 형성 저축이잖아요. 네, 네, 재산 네. 형성 해주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왜? 우리 사회가 고도로 성장하는 시기니까 맞아. 이 성장에 아. 편승한 사람들은 일로 와. 오케이. 이렇게 나눠줄게 한 그렇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 지금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 아니래도 1%, 2% 성장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조그만 파이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안 챙겨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 1억 맡기시면 네.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1년에. 그렇죠. 그런데 네. 1억 맡기고 1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가족들 한 달에 한 번 외식비도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안 되지. 네, 그렇잖아요. 4인 가족 외식하면 8만 원이네. 10만 원 훨씬 넘어가는데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래도 한 달에 1년에 100만 원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속도가 늘 뿐이지 그치. 너 거북이처럼 꼬박꼬박 쌓아놓으면 나중에 이겨. 어. 절대 안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옛날에 금반지 저 돌잔치 때 얼마 주고 5만 원. 지금 30만 원이에요. 집, 아파트. 아니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강남에 5억짜리 아파트 많았잖아요. 있었죠. 지금 15억짜리 아파트도 없죠. 없어요. 거의. 거의 뭐 20억 다 넘어요. 아니 그런데 이 예금 금리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에르메스 샤넬 백. 지금 웬만한 그런 브랜드 백은 1000만 원대 넘어가는 것도 있고 맞아. 미니멈 500만 원씩 하는데 맞아.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 한 장 갖고 가도 그런 백 살 수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체감하지 않으세요? 그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게 제일 바보네.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 쌓이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녹아내리는 거예요. 적금의 오케이. 적자가 쌓을 적자잖아요. 네네네. 안 쌓인단 안 말이에요. 쌓인다. 금값에 집값에 하물며 백값에 비교하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난 쌓여인 줄 알고 내 돈 그러니까 이 돈 찾아가지고 집을 살래도 금을 살래도 하물며 집사람 백 하나 사줄래도 녹아내려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저성장의 결과고 저성장이 나온
뭐예요? 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 된다는 이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KBS에 아침마당이라고 있어요. 네, 네, 알아요. 진짜 선배님 두 분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똑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똑같은 은행을 들어갔어요. 오케이. 한 분은 강남에서 근무를 하고 한 분은 저 강북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강남에서 자리를 잡고 이분은 또 술도 좋아하고 산을 그렇게 좋아하네. 그래서 저 도봉산 밑에 이 빌라 오케이. 예, 다가구 이런 데 집으로만요 네. 지금 재산 차이가 10배 나요. 그리고 이분은 그 주위 사람들하고 뭐 정보도 있고 하니까 재테크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뭐 몇 년 전부터 해외 주식 투자도 하고 해서 두 분이 못 만나요 요즘에. 그렇게 친했는데 격차가 너무나. 네, 처음에는 똑같이 은행 다니고 직장 다닐 때는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이 비슷하니까 비슷해 보이겠지. 그래 재산은 네가 많지만 수입이 같은데 뭐 하고 그렇지. 같이 썼어요. 수입이 딱 단절되니까 한 분은 코로나 전에는 계속 뭐 저 형수님하고 해외여행 다니자 그러고 이분은 해외여행 가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이분은 지금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거든요. 이분은 당구장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저는 충분히 너무나 공감하는 일이에요. 네. 지금이라도 자꾸 우리가 뭐냐면 외면하거든요. 금융시장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고 외면하는데 네. 외면하는 분들에게 뭔가 딱 충고를 따끔하게 해주신다. 외면할 만해요. 왜냐하면 왜? 또? 에, 겁이 나죠. 네네. 또 실패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리고 주위에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집을 사서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야, 나 집 사서 망했어. 이런 사람 별로 없죠. 네, 네, 근데 꽤 있어요, 사실은. 아, 집 사서 망했어. 예, 제가 아는 그 저 선배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태어난 데가 잠실이에요. 그래서 잠실, 삼성동, 반포, 압구정 이런 데 계속 하시다가 네. 리타이어만 하면 남자들은 왜 이렇게 산미타 가려고 그런지 몰라요. 자꾸 가. 네, 그래서 싹 다 팔아가지고 강릉 가서 나는 저 양평 있잖아요. 네. 전원주택 사가지고 갔어. 뭐 바베큐하고 뭐 산다고 그런 집은요. 자꾸 오래 귀찮게. 네. 아니, 그런 집은 심심해서. 실제로 그걸 이제 집을 집터를 사서 집을 지어요. 그럼 또 건축계에다 또 욕심이 생기니까 또 엄청 넣어요 또. 꼭 저기 넣더라고 그 화덕 못 뜨는 거 네, 많이 딱 넣더라고. 완공하고 입주하면 반절이에요 그게. 왜냐면 왜? 자기만 좋은 거지 그걸 팔려고 하면 누구도 인정 안 해주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현한다고요. 은퇴하시기 직전에 있는 남편분이 네. 서울에 요지에 있는 아파트 다 털고 여튼 저기 저 사람 없는 동에 사는 그거 말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와가지고 뭐 바베큐하고 그거 한 보름만 그런 거 하시면요 아무도 안 와 이제. 이 부동산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하셔야 네, 되고 네, 네. 주식은 거의 다 실패했다. 근데 주식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딱 잘 나오는 거. 아하. 네. 우리가 통상 그렇잖아요. 주식 요번에 잘 들어갔냐? 들어갔니? 그렇죠. 그건 뭐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 주식 투자는. 그럼. 그냥 제 자산이 100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50, 네. 주식에 20, 또 예금에 20, 네. 또 나머지 자산에 10 이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주식이 굉장히 싸져 있을 때 올해 3월 같은 지난번에 왔을 때 같은 데는 이 배분 비율이 줄어요, 늘어요. 주식이 빠졌으니까. 줄죠. 줄죠. 근데 줄죠. 주가가 반토막이 되면 그 집값하고 은행 예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분 비율이 자연스럽게 줄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금 좀 헐어가지고 사는 거지. 이걸 더 넣는 거예요. 배분 비율 맞춰버려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쭉 올라버렸죠? 네. 그럼 배분 비율이 30에 멈추지 않고 더 늘어요. 40, 50.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네. 그 배분 비율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서 네. 평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한데 네. 그걸 못 맞추지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말라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말라 죽어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부님들 중에도 애들 학교 보내놓고 딱 9시 딱 대기만을 기다려 장 시작하면은 거의 몰입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왜
한 1억 더 넣으면 막, 네, 네. 막 심할 때는 막 1000만 원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아니 그 뭐 한 끼 안 먹으면 되지. 청소 뭐 하루 청소 안 한다고 뭐 집이 난장만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저 남편분이 돈 살려면 이따구로 하나 이렇게 되면 또 싸우고 안 그래도 주가 빠져서 지금 열받는데 그렇지 그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주식에 동업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 회사 동업이라고 그러죠. 그럼요. 네네. 예를 들면 아니 내가 장 볼 때마다 아니 내가 왜 이 회사 제품만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게 되지 같은 라면을 사도 이 회사 제품만 손이 가는데 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동업이네요. 네. 그렇게 제품을 사듯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임하면 야 니네 아들 어디 갔니? 아 삼성전자 갔지. 네. 뭐해 한 통 내라 그러잖아. 한 통 내라 그러죠. 네. 10년 전에는 뭐 카카오 같은 데 간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유 축하한다 그러잖아요. 한 통 내야 돼 거기도. 그런 회사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녀들 잘 공부시켜 가지고 보내면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지원자가 많으면 훨씬 좋은 사람 많이 뽑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직원들이 오고 그 주식도 비싸요. 그러면 네. 자본이 튼실하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많겠죠. 많죠. 그런 회사가요. 중요한 건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유학 보냈다? 야 그럼 너 어디 취직하는 게 제일 좋니?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디에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취직시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요즘 힘든데 그런 회사를 샀는데 물론 그런 회사도 주가는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뭐 살 빠지고 마르고 속 썩을 일이 없네요. 그렇게 주식 사가지고 살 빠졌다고 그날로 뭐. 주식 일단 멈추셔야 돼요. 아. 그거는 소탐대실이에요. 주식에서 돈 천만 원 벌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져봐요. 아 천만 원 도로 들겠구나. 아, 그럼요. 얼굴 푸석푸석 해봐요. 머리 심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이제 좋은 지혜를 말씀해 주셨고 그럼 주식 부동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테크가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네. 직업입니다. 그렇죠. 노동소득. 네. 자 예를 들면 내가 연봉 1억짜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1억을 맡기면 100만 원을 줘요. 네. 그럼 10억을 맡기면 1000만 원 주죠. 그렇죠. 100억 자산가가 되어야만 네. 금융소득으로 안전하게 1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100억이 있어야. 그러면 1억 연봉이면은 100억 자산가네? 아, 100억 자산가죠. 내가 막 평생 내가 내 직업에서 1억씩 벌 수 있다? 네. 그러면 100억 자산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연봉이 5천이면 50억 자산가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직업으로서 쭉 안정적으로 길게 가셔야 되는 거죠. 내 연봉이 만약에 1억이다. 네. 화딱 지난다고 확 사표 써요? 어휴, 그런 짓 하면 큰일 나죠. 100억을 놓친 게 100억을. 네. 그러니까 몇 억씩 명퇴를 줘도 네. 잘 안응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퇴 몇 억 준다고 해도 안 나가시는 거지. 아니 5억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은행에 맡겼어요? 500만 원 나오는 건데. 그렇지.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 젊은 분들도 절대 직업을 소홀히 하면서 직장 일을 소홀히 하면서 재택하면 큰일 나십니다. 회사에서 명퇴받은 5억 들고 주식 투자는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절대 거지. 안 절대 안 된다. 네. 그 5억 갖고 당신의 노동소득을 재테크를 통해서 번다라는 건 그럼요. 너무 힘든 네. 일이야. 그죠? 건강하게 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참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네, 재테크도 네, 네. 잘하세요. 그렇죠. 맨날 상사한테 네? 뭐 지적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네. 재테크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융소득이라고 해봤자 뭐 1년에 연봉 뭐 몇천만 원 정도 금융소득 중 그 상당히 많은 생계소득 비용으로 나가고 그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서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그 있는 돈마저 지키지 못하니까 적어도 지키거나 약간의 0.5% 10% 이익을 가져가야지. 그렇죠. 그래도 세상 전체 변화 흐름은 따라잡아야지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하지만 좀 지혜롭게 미래를 그런 걸 되게 알려주고 싶어서 네. 그 나 같은 사람 많단 말이에요. 사실 없을 것 같아도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자세히 여쭤본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는 재테크를 하긴 하는데 따로따로 막 이렇게 남편분은 남편대로 하고 또 예?
부인은 부인대로 하고 또 자녀 좀 큰 자녀들은 그러면 가족관계 화목이 깨져요. 그래서 한 6개월 전인가? 네. 경남 하동에 있는 부부가 네.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점심을 한번 사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젊은 부부인데 둘이 다른 데를 보면서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테크를 위해서 둘이서 공부를 같이 하면서 계속 토론을 하다가 서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나이나 뭐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네. 합심하셔야 돼요. 요즘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저 오프라인 강연을 잘 못하는데 올해 초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부부, 남친, 여친, 또 시어머니랑 같이 오는 분, 예? 뭐, 저 시집간 딸인데 저 친정 아빠랑 같이 오는 분 엄청 많아요. 아이고, 오늘 많이 자극을 또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이게 다른 거랑 똑같아요. 머릿속에 많이 있고 실행 안 하면 뭐 돈이 움직이나요? 돈은 뭐 저 혼자는 안 움직이죠. 내가 움직이라고 내가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는 네. 거니까. 그죠? 어떤 자산도. 왜 우리 나이 뭐 40대, 50대, 60대 열심히 살았지만 예. 그 재테크 너무 모르고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위해서 진짜 옳은 방법, 롱텀으로 옳은 네. 방법,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방법 이미 하시고 계시니까 더 그래요. 애써주시면 너무 자극적인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영혼 팔아서 주식하시면 안 되죠. 영혼을 지키셔야죠. 영끌하면 안 돼요. 영끌하면 안 돼요. 비투.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영혼을 네. 끌어모으시겠어요? 그렇죠. 투자하시겠어요? 맞아. 예. 네. 지금 당장 주식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언제든지 기회는 다시 옵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셔야지 그렇지. 그 찬스를 살리죠. 아. 바쁘셔서 또 아유 뭐 나하고 뭐 나는 내 팔자인 주식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팔자 없습니다, 여러분. 추석도 끝났고 네. 이제 연말에 한번 마음 다 잘 잡으시면서 네.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테크가 나와의 어떤 연결 그리고 내 실질적인 노력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해보고 실행하는 시간 저도 할 거니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프로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